불교와 함께라서 더욱 즐거운 토크 콘서트. 세상을 보는 눈. 전향도. 네, 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전환통의 아나운서 김효선입니다. 여러분, 삼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삼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삼포 세대에 두 가지를 더해서 오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포 세대는요, 바로 인간 관계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고 해서 오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삶이 참 팍팍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천하통에서는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요, 비로자나 국제선언의 자오 스님이십니다. 스님 벌써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 온 가족이 함께 또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네. 스님 역시도 바쁘게 왠지 지내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근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우리 불자님들의 그 교육, 이 굉장히 제 관심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절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불교 인재 양성 센터 건립을 위한 바쁜 그 발걸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스님, 그런데 제가요, 앞서서 3포 시대, 5포 시대 이렇게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또 문을 활짝 열었거든요. 사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렇죠. 이런 현대인들에게 스님께서 좋은 말씀 들려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살짝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3포 시대, 5포 시대 옛날에는 없던 이런 포기를 하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뭐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저는 그런 특히 그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포기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연애와 결혼의 성공 비결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춰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해지는 스님, 자오 스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아주 정말 행복을 만나시게 될 건데요. 저는 사실 청년들 굉장히 좋아요. 또 어린이부터 또 청소년, 청년을 굉장히 사랑해요. 저희 신도님들은 막 질투를 많이 느껴요. 스님은 왜 청년들만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만 좋아하고 우리는 안 좋아하시냐고 막 이렇게 질투할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청년 법회를 많이 해요. 지금 현재 조계사 청년회 법회도 하고 있고, 또 LMB 싱어즈라고 20, 30대로 구성된 그 참불가를 작사, 작곡, 보급하는 그 혼성 사부 중창단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전문 성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법문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연애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그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희망차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들 행복하게 결혼할 용기를 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사실 모든 그 방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법 중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연기법이 있어요. 연기법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못 들어보신 얼굴이시네요. 연기법은 뭐냐? 연하련 일어날기. 그래서 연하여서 일어난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없다. 예, 그게 바로 부처님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인을 만들 수 있을까? 그죠? 그러려면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해서 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 다들 결혼하고 싶으시죠? 네. 다 애인들 있으세요? 없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솔로임을 알려야 돼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저 정말 좋은 남자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여자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이제 첫 번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이 갈만한 그런 단체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주로 우리 불자님들은 고민이 그렇죠. 결혼할 때 불자와 결혼하고 싶다. 근데 불자가 없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청년의 법회를 가야 돼요. 청년의 법회를 가야지 불자인 남자를 만날 수 있고 여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항상 웃는 얼굴과 상냥한 태도를 보여라. 그거요. 결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웃지를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누구나 웃는 얼굴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냥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에 상냥한 얼굴, 또 상냥한 태도, 그 아름다운 미소를 항상 가지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 소개를 시켜준다. 나를 소개시켜준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상대의 시간에다가 맞춰야 돼요. 요즘은 주로 어떻게 막 이렇게 전화해서 서로 만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했는데 저 상대가 제가 그때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그럼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시간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딱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만나봐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전화했을 때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요. 뭐 직장 다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그럼 할 수 없죠. 뭐라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좀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이기주의적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전화를 한다거나 전화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는 상대의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자를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세 번 이상은 꼭 만나야 돼요.
많은 경우가 그렇죠. 한번 만나고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하고 이렇게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그날 어쩌면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옷을 제대로 못 입고 나왔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한 번 만나고 아니다 하지 말고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석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섯 번째가 되는데, 여섯 번째 우리가 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이상형을 만드는데, 대부분 이상형이 많이 비슷하죠. 근데 남이 만드는 이상형이 아닌 정말 나만의 이상형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배우자가 뭐 이 정도만 되면 되겠다. 뭐 성격이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은 뭐 외모가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은 어떤 분야에서 이 부분만은 정말 존중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이상형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상형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상형 대부분 비슷해요. 뭐 그 대부분 제가 가끔 물어봐. 너는 어떤 사람이면 되겠니? 그러면 하는 말이 잘생기고요. 돈 많이 벌고요. 잘생기고요. 돈 많이 벌고 또 그다음 뭐 했어요? 성격 좋고요. 예. 네.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형 있죠. 그런 이상형을 만들지 말고 나만의, 여러분 자신만의 그 이상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든다면은,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하면은 충분히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이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최저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예. 포기하지 말고. 예.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자의 거예요? 도전하는 자의 것이죠. 예. 도전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겼다 하더라도, 그죠? 마음을 또 좋게 쓰시면은 되는 거고, 내가 좀 마음이 좀 다른 사람들 삐뚤다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수행해서 그걸 또 고치면 되는 거고, 내가 좀 돈이 없다 생각하면 또 돈을 이렇게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솔로임을 알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직장 상사, 동료, 뭐 친척, 사돈의 팔촌에까지 다 나 솔로거든. 나 좀 소개시켜줘요.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다 공포를 해야 돼요. 네. 두 번째,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갈만한 그런 모임에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꼭 간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밝은 미소와 상냥한 태도를 항상 가지라. 그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소개를 받았을 때는 항상 그 만나는 시간을 잡을 때 내 시간보다는 상대의 시간에 무조건 맞춰라. 그게 네 번째가 되고,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나만의 이상형을 만들어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만나든 세 번 이상을 만나라. 그죠? 네. 한 번 만나고 정말 아니야 해가지고선 정말 그 보석을, 정말 내 평생 반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려면은 배우자를 정말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과 어머니, 아버지들은 너무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르신 것 같아요. 예. 이 조건을 갖추려면은 항상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바라려고 하는 거, 이것은 좀 뭐라고 해요? 양심불량. 양심불량이라 그래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움직여야 돼요. 네. 다 움직여서 정말 내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어야 돼요. 노력하는 자일 겁니다. 세상은.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조건들을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네. 스님 말씀처럼 여섯 가지 이 방법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싱글이어서요. 스님께서 해주시는 이 여섯 가지에 내가 부합하느냐,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진 않느냐,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역시나 놓치고 있는 것들도 참 많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챙겨야 하는 것도 참 많다라는 걸 같이 배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 이 여섯 가지를 정말 잘 새겨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정말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연애를 잘해야 되는데요. 요즘 안타깝게 또 인스턴트 연애라고도 해요. 불같이 만나서 또 불같이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연애도 잘할 수 있을까요, 스님? 그것도 스님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스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죠. 앞에서 말한 이 여섯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할 때 정말 만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배우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전 만났어. 만났으면은 이 관계를 또 유지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결혼까지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참 제가 청년들한테 그 상담을 많이 받아. 연애 상담. 네. 연애 상담 해가지고 막 헤어진 경우, 스님 제가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괴로워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고,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항상 모든 일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지속적으로 해서 결혼까지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그것도 여섯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과거의 애인과 비교하지 마라. 네. 솔직히 이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막 끄떡끄떡 많이 해요. 내 옛날 애인은 이거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안 해주냐.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근데 옛날 애인과 지금 애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 애인 이런 장점이 있으면 또 이 애인은 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옛날 애인 이런 단점이 있으면 이 애인은 이런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인데 또 비교를 하면은 상대는 어때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예. 자존감이 떨어져. 예.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나한테 막 비교하는 거야. 내 애인이. 내 옛날 애인 안 그래. 너는 왜 이러니?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과거의 애인과 지금의 애인도 비교하지 말지만, 또 다른 친구의 애인도 있잖아. 친구의 애인, 어느 친구, 내 친구 누구의 애인은 생일에 이렇게 비싼 가방을 사줬는데 너는 왜 안 사줘? 이런 식의 그죠 비교를 하면 이제 서서히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귐에 있어서는 비교를 하지 말라. 그 모습,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트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때는 중간 소개자, 소개를 해준 사람을 활용하라. 아. 네. 그래서 소개해준 사람한테 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잘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좀 다리를 놔주게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소개자가 중간 소개자가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인상이 많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이나 주변에 아주 부부가 굉장히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럼 결혼 전에는 어떠셨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겠죠. 뭐, 아니면 제가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될까요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모범 케이스에 대한 스터디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사실 인생을 두 번째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는 거예요. 다 첫 번째 사는 거죠. 예. 네. 그 결혼도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한번 하죠. 한번 하니까 이게 연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남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케이스, 정말 이상적인 부부를 만났을 때 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하고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단점을 보지 말고 어떻게?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단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은 감당하기 어렵죠.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하고 뭐 사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가능한 장점을 보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눈 그런 걸 갖는다는 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자꾸 단점이 보이니까.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중요한 게 지금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의 단점이 보인다는 것은 내 속에 단점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내 속에 어떤 어두운 에너지, 또 세상을 빛과서 보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보이지 않고 단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게 그래서 불교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행하라. 그걸 해야지만 그게 내 눈이 바뀌죠. 그래서 장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죠. 네. 여섯 번째는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 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 온몸으로, 온 정성으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깨지는 경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나 사랑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한테 좀 소홀해요.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이런데 결혼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잘해줄까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부분 깨져요. 자, 어때요?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이해 갑니까? 아주 정말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아마 지금 연애에 자꾸 실패하는 분들, 또 네. 연애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몰랐던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나침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 스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잖아요.
바로 결혼의 꼬리내서 정말 잘 사는 방법일 텐데요. 다들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하고 헤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님 네.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저도 정말 이게 슬픈 게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영어로 불교를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어린이, 청소년, 뭐 저 그 젊은이들, 청년들 또 외국인들까지. 근데 거기에 항상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이혼한 아이들이에요. 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항상 정서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불안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많이 보게 되고 좀 어두운 상태를 많이 보게 돼. 그래서 항상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참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부처님 경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남편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를 둘 다 같이 한다면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아, 이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게 남편의 도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남편을 잘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남편이 출입할 때,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갈 때 예절로서 부인을 대하라. 그게 남편의 도리의 첫 번째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젊은 청년들도 지금 잘 기억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잘 유지해야 되잖아. 안 깨지게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거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출입할 때 항상 예절로 해야지.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그 직장을 나가시는데 나갈 때 나간다고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아, 부인은 뭐, 뭘 챙겨주려고, 뭐 옷이라도 좀 이렇게 메모실을 해주려고 기다리는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버렸어. 우리 남편 어디 갔나 전화해보면, 나 지금 회사 가고 있어. 그럼 안 되죠. 이렇게 무시당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유아 독존이라는 것은 나 홀로 존귀하다. 그 말씀인데 그 나 홀로 해서 나라는 것은 우리 사람 하나하나 다거든요. 인간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그런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내가 상대를 존중할 때 상대는 또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남편으로서는 출입할 때 아내에게 예절로서 다하라. 그죠? 이제 정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제대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위엄을 지켜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 그 너무 좋죠. 네.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절대 다른 한번 결혼했으면 다른 여자를 절대 사랑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남편으로서의 도리 중에 세 번째는 의식주 걱정을 없게 해라. 예. 아내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의식주 걱정을 절대 없게 해라. 뭐 물론 그거는 뭐 우리가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의미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의 뭐예요? 옷, 식 뭐예요? 먹는 거, 주 뭐예요? 집. 걱정을 안 하게 해야 한다. 남편으로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네 번째, 남편의 도리 네 번째, 때를 맞춰 장신구를 사주어라. 우리 어머니들 너무 그냥 환한 미소. 장신구를 때 맞춰 안 사주어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남편들이 많죠. 예를 들면 때를 맞춘다는 건 뭐예요? 결혼기념일 아니면 생일, 예? 또 뭐 있을까요? 뭐 주로 뭐 결혼 기념일 생일이겠네, 그죠? 그때를 맞춰서 여자한테는 꼭 장신구를 사주라고 하셨어요. 우리 부처님 너무 지혜로우시죠? 네.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아내들은 그렇잖아요. 아내로서 이렇게 삶을 살 때 내가 지금 이 남편을 위해서 살 때 내가 정말 존중받고 있는가? 내 삶을 이 사람이 고마워하는가?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네. 내 삶은 뭔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결혼기념일하고 그 생일이면 1년 두 번밖에 없잖아. 네. 그죠? 그때 장신금을 조그만 게라도 하나 받으면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뭐 장신구라 해서 뭐 크게 비싼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걸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도 중요해요. 집안 살림을 믿고 맡겨라. 살림을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딱 맡겨야지 맡기지 못하고 자꾸 뭐 감나라 콩나라 하면은 굉장히 여자들이 힘들어요. 그죠? 뭐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일인데 그것도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힘드니까 살림을 맡긴 이상은 남편으로서 부인이 하는 거에 대해 존중을 하고 아, 다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 하고선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섯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예, 출입 시에 예절을 다하라. 두 번째,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마라. 예, 세 번째, 예, 의식주 걱정이 없게 해라. 네 번째, 장신구를 사줘라. 그 다음에 집안 살림을 믿고 맡겨라. 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의 도리는 그런데 그 아내의 도리는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을 섬길 때 다섯 가지로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은 일어나서 맞이하라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그냥 뭐 침대에 누워서 탁 그래가지고 왔어! 이렇게 하면 남편이 무시당한 느낌 들고 내가 바깥에서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이 바깥에서 들어오실 때는 일어나서 정중하게 맞이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집안을 잘 정리하고 음식을 잘 만들어라. 네, 아내로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아내는 모든 남편들이 다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집안 정리를 잘하고 또 음식도 맛있게 해가지고선 남편이 집에 왔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른 남자를 생각하지 말고 얼굴을 붉혀 다투지 말라. 네. 이거는 정말 의리의 문제죠. 아까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로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지 말고 얼굴을 붉혀서 다투지 말라. 이게 또 아내의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재산을 뭐 남편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내가 관리할 경우 남편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야죠. 내가 관리한다고 해서 막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의견을 잘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남편이 휴식할 때 예? 남편이 휴식할 때 편하게 휴식하게 하라. 그죠? 네. 남편이 진짜 바깥에서 굉장히 막 고생하고 힘들게 왔는데 와서 좀 오래간만에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아 나랑 지금 어찌 좀 나가자고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아 나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좀 쉬게 놔둬야지 그래도 나가야지 이러면서 막 사랑이 식었어요 안 식었어요 그러면서 막 하면은 그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내의 도리를 또 살펴봤습니다. 자, 아내의 도리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여기 다 여자분들 많은데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잘 하시고 이혼까지 안 가려면 이거 꼭 지켜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예, 남편이 올 때 일어나서 맞이하라.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예, 다른 남자를 생각하지 말고 또 얼굴을 붉혀서 다투지 마라.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집안을 잘 정리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라.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을 잘 관리해라. 네. 근데 우리 어머니들 잘 기억하는데 청년들 잘 기억해야 된다. 다섯 번째만은 기억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뭡니까? 남편이 쉴 때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라.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결혼하는 그 젊은이들이 있을 때 항상 저는 이것을 다 프린트 쫙 해가지고선 선물로 줘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가서 꼭 보라고. 그리고 벽에다 꼭 붙여놓으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제가 이거 지금까지 준 커플 중에 이혼한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다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기본적인 걸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정말 잘 하려면은 이게 잘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형성을 해놔야지.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내 결혼 생활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면은 그거는 이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양심불량. 예. 네. 이게 네 가지, 이 다섯 가지 잘 지킬 때 양심불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에서 지키지 않고 결혼이 잘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정말 양심불량인 거죠. 이게 바로 인가법에 맞지가 않아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또 부부로서 또 잘 사는 법을 지금 또 배우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스님,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서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도리를 왜 놓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다들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포기를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부터 질문하시겠어요? 네, 벌써부터 손 들고 계시네요. 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남자랑은 결혼을 하거나 만나면 안 된다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스님? 부모님이 안 계신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그죠? 그런 말씀을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사랑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진짜 끝까지 사랑을 해야죠. 그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죠.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그죠?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다 자식 편이더라고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얼마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뭐 부모님이 있고 없고, 사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경우였는데 그 아이가 그 남자 아이가 굉장히 막 그 뭐랄까 장모될 분한테 와서 열심히 잘하고 막 친절하게 하고 하니까 결국은 처음에 반대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다 이제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결혼을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장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을 더 키우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스님, 이 역시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새겨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분의 질문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질문하시겠어요? 네. 스님, 연애를 하다 보면 사랑하다가도 가끔 싸우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화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이 나쁘지 않게 좋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뭐 연애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죠. 네. 부부도 다 싸우는데. 네.
근데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푸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 단계는 일단은 내가 싸우게 됐을 때 그 원인은 보통 보면 다 쌍방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내 속에서 찾아야 돼요. 아,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화가 나게 됐을까? 그죠? 그게 이제 사성제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제 고진멸도에서 고통이잖아. 싸웠으니까 고통스럽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아, 이 고통의 원인이 뭐지? 하고서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싸움의 원인이 뭘까? 하고 살펴보다 보면은 아, 대부분의 그 어떤 원인이 내 속에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말을 함부로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행동을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네.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째 단계는 그 원인을 내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보는 거가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내가 그 원인을 찾았을 때 그걸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사실 자존심의 문제도 있잖아요. 네. 내가 미안하다 어떻게 말하지? 뭐 이렇게. 아, 그럴 때는, 그 상대한테 이야기할 때, 그, 비록 뭐 내 잘못인지 알아도 우리는 남의 잘못을 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예? 나화법 있죠, 나화법. 나의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거는 다 이제 해결이 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스님.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이 자존심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존심 때문에 쉽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결국은 더 안 좋게 끝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스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신다면 오래오래 좋은 만남이 지속되고 또 결혼에도 꼬리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스님 아쉽지만 세상을 보는 눈 천하통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만큼은 더 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지금 우리 그 설 연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구들 다 이제 정말 화목하게 연휴 좀 잘 보내셔야 되는데요. 같이 이렇게 모이셔서 하시고 그 하는 말씀들 중에 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네. 인생은 도전이다. 인생은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이렇게 힘을 좀 북돋아주는 어떤 그런 새해가 됐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오 스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눈 천한통 여러분 어떠셨나요? 일명 삼포 세대라고 하죠. 연애, 결혼, 출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오 스님께서 행복한 아이 기르자라는 주제로 또 좋은 말씀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세요.